그 진동을 공기로 전달하는 역할이잖아요.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호!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오늘은 조금 신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활용도에 따라서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이크잇 수다. 헬멧용으로 개발된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제품 명에는 TT-AGO라고 써 있고,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된 동기는 어느 날 제가 우연히 몇 달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동 스피커를 이용한 헬멧용 블루투스가 출시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국으로 들어온 소리가 마이크로 전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진동 스피커라고 하면은 제가 자전거를 한참 탈 때, 지금부터 약 한 10년 전쯤에 조금 신기한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져왔더라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아담한데 어떤 사물에든 올리기만 하면 그 사물이 스피커가 되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정확하게 명칭은 몰랐지만 최근에 검색해서는 진동 스피커라는 제품으로 출시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책상이 되든 박스가 되든 어디가 되든 그냥 내려놓기만 하면 이 사물의 특성을 탄 소리가 전달되는 거죠. 그런 제품이 오토바이 헬멧용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오프로드 헬멧에다가 제가 헬멧용 블루투스를 장착하려고 했더니 이쪽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쪽 사이드에다 붙이게 되는데 이쪽 사이드가 너무 두껍고 들어갈 수 있는 홈이 없어서 억지로 클램프를 연결하는 것 자체도 헬멧에 정확하게 밀착도 안 되고, 그리고 양면 테이프를 활용한 방식 자체도 워낙에 이런 굴곡이 많은 디자인이라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밀착하지도 않고, 밀착을 시켜서 붙인다고 하더라도 스피커 자리가 없어서 스피커 자리를 별도로 홈을 파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즉 헬멧을 약간은 손상시켜줘야 블루투스 스피커를 장착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라서 헬멧용 블루투스를 장착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난 게 스피커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10년 전에 봤던 그 스피커가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그 제품은 사물에다 붙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물 자체가 스피커라고 된다면 스피커를 별도로 장착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이 진동 스피커라고 하면 헬멧에 그냥 붙여버리면 헬멧 자체가 스피커가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소리가 들릴 것이고, 마이크를 연결하는 거는 그냥 뭐 바깥으로 빼든 안쪽으로 빼든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고 신박한 아이템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헬멧용 골전도 블루투스라는 제품을 검색하게 됐습니다. 골전도 블루투스 스피커가 많이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활용한 거라면 약간 비슷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판매처에 여러 번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골전도 블루투스 스피커도 마찬가지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고 10년 전에 발명됐던 진동 스피커를 이용한 골전도 방식의 스피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미 생각하고 있던 거를 누군가는 개발을 했구나 라는 생각에 즉시 구매했습니다. 이 제품은 지금 제가 직접 구매했고요. 제조사 측에서 후원을 받았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그 제품이 이미 출시되어 있다는 게 너무도 신기해서 직접 구매했습니다. 바이크잇 수다. 제품의 구성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제품 본체가 있고요. 안쪽에 헬멧에 부착할 수 있는 클립, 이것만 있으면 제품은 끝입니다. 기존의 헬멧용 블루투스하고는 구성품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추가로 헬멧에 선정리를 할 수 있는 클립, 헬멧을 어느 쪽에 붙여야 될지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플라스틱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는 이 클립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품을 이렇게 오픈했고 먼저 제품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 휴대폰과 연결을 미리 해뒀습니다. 전원을 켜면 지금 방금 켜자마자 제 핸드폰과 연결이 됐습니다. 한번 누르면 여기 보면
플레이 재생, 플레이 스탑 버튼은 전원 버튼으로 컨트롤이 되고 한국을 넘기거나 볼륨을 올리는 것은 좌우 버튼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크기만 봤을 때는 기존에 많이들 사용하는 블루투스 기기보다 조금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노래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죠? 안쪽에 있는 진동자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자체로 음악이 약간 나오긴 합니다. 이렇게 음악이 나오는 것만 봐서는 그냥 스피커가 아니냐고 보실 수도 있는데 안쪽에 있는 진동판의 울림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소리는 납니다. 스피커 원리처럼 얇은 막을 떨어서 그 진동을 공기로 전달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진동판을 흔들리는 것 자체가 이 자체를 스피커로 쓰기 위한 그런 진동판 아니에요. 이 제품의 떨림은 다른 사물에 떨림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동판을 헬멧에 부착해서 헬멧을 떨리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이 실제로 이 블루투스 헤드셋의 핵심 기술인 겁니다. 헬멧에 부착해서 사용해보기 전에 플레이를 해서 사물에 어떻게 소리를 전달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가 틀려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 이런 울림통이 있는 박스가 굉장한 소리를 내더라고요.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는 먼저 보여드렸고 블루투스 헤드셋을 붙이지 못하는 헬멧에 적용해서 소리 전달이 잘 되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헬멧에 직접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장착을 하고 실제로 부착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돌려서 장착, 그리고 하단에 있는 락 버튼을 해제해서 반대로 빼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이 클립 같은 경우는 마이크 자체를 이렇게 거치하는 용도라기보다는 중간에 있는 이 연결 부위를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해주는, 부착해주는 이런 역할이에요. 기존의 그 헬멧용 블루투스들 제품보다는 조금 투박하고 그리고 조금 깔끔하지는 못하지만 장착이 너무도 간편하고 스피커나 이런 것들이 망가질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선 굉장히 장점이고, 그리고 마이크 자체가 이 커넥터를 통해서 연결되는 타입이다 보니까 충전하면서 사용할 수는 없어요. 미리 충전을 해 놓는다면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겠죠? 이제 한번 써서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헬멧이 들어가면서 스피커가 없으니까 헬멧이 들어가면서 귀를 막 잡아 당겨서 찢어지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냥 헬멧을 쓰는 느낌이고 거추장스러운 느낌이, 불편한 느낌이 하나도 없습니다. 확실히 소리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긴 하네요. 그리고 방금 소리를 한번 틀어 봤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헬멧용 블루투스 헤드셋에 비해서 조금 투박하지만 설치가 간편하고, 그리고 뭐 캠핑이나 여행을 갔을 때 보통 블루투스 스피커 이런 걸 하나 더 많이 챙겨가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곤 하는데 헬멧에 부착된 이 헤드셋을 그냥 간편하게 탈착을 해서 가져온 뭐 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 헬멧 자체가 스피커가 되니까 헬멧을 그냥 놔둬도 되겠네요. 사이드박스, 이런 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음식을 사면서 남은 뭐 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스피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음악 들으면서 캠핑을 즐기는 그런 여유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모토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정말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 블루투스 스피커와 헬멧용 블루투스 헤드셋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제품의 단점도 있어요. 뭐 충전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은 이 제품은 블루투스 헤드셋입니다. 무선 통신 장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품을 두 개를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과 통신을 한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요새는 다자간 통화 혹은 그룹 통화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무선의 근거리 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라이더 간의 통신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뭐 굳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골전도 블루투스 헤드셋이라고 불리는 제품을 리뷰를 했고요. 저도 이 제품이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출시한 지는 꽤된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홍보가 덜 되고, 그리고 특정 블루투스 헤드셋의 시장 점유율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시장 자체에 진입하는 게 이미 어려워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늦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렇게 스피커를 장착할 수 없는 형태의 헬멧에 간이로 부착한다든지, 뭐 일반 헬멧에 부착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토 캠핑용으로 혹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용도로 활용한다면 가격에 비하면 너무도 훌륭한 제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이크 용품이라고 샀지만 여러 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블루투스 헤드셋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주행하러 가봐야 되겠어요. 바이크 수다. 지금 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고 지금 음악을 틀어놨는데 음악에서 음악을 듣고 이렇게 소리를 듣는데 단점이 있더라고요. 좌우 볼륨 차이가 좀 큽니다. 한 6대 4? 6대 4나 뭐 7대 3 정도로 볼수 있을 정도로 소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만약에 양쪽 귀를 통해서 음악 감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품을 정중앙에 장착하거나 이 제품을 쓰면 안될것 같아요. 통화를 중점적으로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이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보니까 그렇게 뭐 불편함이 느껴질 정도는 아니에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주행 테스트 된것 같은데?